어떻게 이러고 싶은 의욕이 막 생기나요? 동영상 보니까? 아, 예. 예, 우리 존경하는 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2023년 개면연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은 토끼의 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토끼의 지혜로움을 닮아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 속에서 민선 8기 시정을 출범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은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행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인하고 정리한 시기였다면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금년에는 장기화되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라 IMF 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적 위기가 찾아온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어려움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고 시민생활의 안정된 보장을 위해 금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시정을 전략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포천사람 상품권 발행 확대, 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과 고용 확대를 위한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재정의 선순환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방법용 CCTV 확대, 골목길 정비, 악취와 미세먼지의 근원적인 발생원 저감, 또 전세대 마을 방송 앱 설치, 민원 콜센터 설치, 원스톱 허가 처리, 주민 참여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과 행정 참여 기회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은 것이라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민이 우선인 행복한 인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나가겠습니다. 0세에서 100세까지 3배가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육 및 환경 개선, 청소년 재단 설치, 평생 교육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들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사무조리원과 심야안심센터, 노인복지관 확대 설치 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파트너십을 구현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100세 도시 포천을 설계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대와 도시계획도로 대폭 확충, 준용하천과 소하천 정비, 농촌 기반시설 확충과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 생활의 SOC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투자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민선 8기 출발의 실질적인 첫 해입니다. 153개 공약에 대한 실천 전략과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속도감 있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질 없이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천시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금년 안에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취임 6개월 동안 누리 방주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과 가정이 또 삶과 또 일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균형 잡힐 수 있는 요즘 뭐 흔한 말로 워라밸이라고 많이들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들을 하시고 가정과 직장 정말 균형 잡히게 세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선언적인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올해는 한 가지만 또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 공직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매주 금요일은 정시 퇴근하는 날로 정해서 정말 일이 많은데 어떻게 뭐 퇴근하는 그건 일행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주중 또 근무 시간에 집중 근무를 통해서 일들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쉴 때는 확실히 쉬는 그런 진짜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말 그 연휴랑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만큼 정시 퇴근하는 그런 걸 한번 제안하니까 한번 의논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어떤 삶, 자기 어떤 취미생활도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각종 동호회를 만들어 그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또 뭐 어떤 주말 같은 데를 통해서 또 주중에 뭐 휴가를 연결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취미생활을 하실 것을 많이 권유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올해부터는 좀 운영하는 것에서 많이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늘려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준비를 해주시고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 오시고 또 뭐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농구 오시고 골프 좋아하시는 골프도 보세요. 주말
연가내셔서 적당하게 자기의 삶도 즐겨야 되는 그런 관리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자율적으로 이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직분포를 조성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저는 제가 뭐 당선되기 전부터도 늘 말씀드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부시장의 역할은 부시장이 하고 국단소장의 역할은 국단소장이 하고 우리 또 직원의 역할은 직원이 해야 된다는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도 국단소장님 위주로 제가 행정을 펼쳐나갈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국장, 소장, 단장 또 뭐 담당관 과장이 중심이 돼서 국회 운영행각을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매주 금요일 8시 반에 우리 국단소장 담당관 회의를 통해서 다음 주 계획 또 이번 주에 뭐 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을 받아서 좀 체계적으로 공직 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기회에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또 각종 보고회 또 우리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보고회 이런 것들도 그날 금요일 회의를 통해서 시장이 참석해야 될 일, 시장이 해야 될 일, 또 부시장, 국장들이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그 체계적으로 행정을 운영해 나가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실질적인 민선 8개의 시장인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습니다만 저희가 한 걸음 더 뛰고 촘촘하게 더 산 시민들을 챙긴다면 정말 더 큰 포천에서 더 큰 행복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또 건강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복 많이 받는 그런 2023년도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